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편지를 보낸 딸. 사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성백순 씨. 통증 때문에 잠을 밤새 못 자요. 매일 그래요. 한 번도 잠 제대로 잔 본 적이 없어요.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잤으면 그게 제 소원이거든요. 6년 전 허리에 처음 발병한 통증은 어느새 무릎까지 번져 이젠 간단한 집안일마저 힘겹다는데요. 더 답답한 건 통증의 발생 원인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약 먹고 주사 맞을 때만 잠시지 며칠 지나면 막 쑤시고 막 아프고 어떤 병원에 어떻게 가야 할지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우, 정말 따님이 참 기특하네요. 네. 이 학생이 공부하랴, 또 밤에 아프신 어머님을 간호하랴. 이 배현정 씨 어릴 때 모습하고 참 똑같네요. 그리고 또 이 편지까지 참 보내주니 효녀가 참 틀림없네. 이거 좀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오빠가 우리 선배님이세요? 네, 해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사례자를 직접 LTE를 통해서 연결해서 여기 계신 교수님과 좀 문진을 하실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네. LTE 한 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포 현장 나와주세요. 네.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다시 김포 양촌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방금 화면에서 본 성백순 어머님께서 여기 함께 자리에 계시는데요. 어머님, 따님이 편지를 주셔서 서울 스튜디오에 계신 교수님께서 직접 진료를 해주신다고 해요. 어젯밤에는 잠을 좀 잘 주무셨어요? 통증 때문에 못 잤어요. 통증이 어느 정도 심하셨는지. 밤에 잘 때 더 아픈데 무릎하고 허리가 안 보는 수십 년은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파서 밤새 설쳐요. 아유, 그러셨군요. 우리 저 김 박사님께서 문진을 좀 해주시죠. 네네. 그 혹시 어머니 척추 수술을 받으셨는지 또는 그 MRI 같은 검사를 해보셨는지 또는 하지가 약해서 좀 걷기가 힘들다거나 저린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머님, 교수님께서 지금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보셨거든요. 첫 번째는 척추 수술을 혹시 예전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5번하고 4번 척추 저기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고 수술을 권했는데 제가 안 받고 한방 병원에서 침으로 그냥 1년 동안. 그럼 혹시 MRI는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 엑스레이만. 엑스레이만. 예. 그러면 평소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그런 증상은 있으셨나요? 그러면서 2년 전에 무릎이 또 쑤셔오고 아팠어요. 왼쪽 무릎이요. 그래서 걸을 때 가끔 졸리고 주저앉을 때 있어요. 네. 그리고 통증이 엄청 심해. 걸을 때도 그렇고 잘 때. 그렇군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2년 동안 꼼짝을 못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대개 척추 압박골절, 골다공증이 연세가 있으시면 누구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골절이 되면은 아예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닌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걸으실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온몸이 쑤시고 뭐 관절마다 아프고 이런 걸로 봐서는 척추 뒤쪽에도 우리가 여러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엉덩이 관절부터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굉장히 척추 아프면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도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신적으로 지금 현재는 수면 장애가 생길 정도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동반이 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머니 언제 시간 나시면은 병원에 찾아오시면 제가 한번 세심하게 진료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 교수님 직접 진료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예. 네. 아니 사실 그 치료 비용 때문에 걱정이 좀 많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비용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성백순 주부께서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치료 잘 해주신다네요. 어머님, 교수님께서요, 서울에 한번 외래 나오시래요. 치료해 주신다고. 기분이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6년 달라지시네. 동안 앓으셨던 통증의 원인을 꼭 찾으셔서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김포에서 김윤미였습니다. 스튜디오 네. 나와주세요. 네, 저희 제작진이 직접 또 성백순 주부께는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네. 한 1년 반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항상